네, 이번에는 수급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다시 좀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차장님,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에서 순매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거래소 매도, 선물 매도, 콜옵션도 예, 전반적으로 보합권이고 전반적으로 조금 매도가 좀 다시 거세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움직임부터 좀 볼까요? 예, 지금 코스피에서 2,000원 가까이 팔고 있으니까 뭐 거세졌다고 표현하는 게 딱 맞겠죠. 아무래도 그와는 다르게 지금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약 한 280억 가까이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외국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또 출회돼 나와야만 한 물량이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급속도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파는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파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신다면 오늘 SK하이닉스를 좀 많이 사고 있고요. 호텔, 신라, 기아차 등과 같은 종목들을 그나마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는 팔고 있지만 요들 종목들은 좀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팔고 있는 종목은 LG화학, NHN, 대우조선 해양 등과 같은 종목들을 주로 팔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순매도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는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주, 철강주, 화학주, 조선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외국인들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LG화학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보신다면 오늘 외국인 매도가 지금 현재 잠정 집계만 약 한 11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아주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6%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52주 신저가가 나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뭐 끝이 없이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이러한 경기 민감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조선이나 화학이나 철강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도 아직까지도 뉴욕 증시나 우리나라가 약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는 최근의 증시 상승이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린 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민감주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그때 매수든 매도든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파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주로 사고 있는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는 순매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CJ, E&M, 슈프리마, 파트론 등과 같은 종목들 주로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팔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탑스나 STS 반도체, 심텍 같은 종목들을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매도하는 종목보다는 매수하는 종목이 더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CJ, E&M, 슈프리마, 파트론 그러니까 그동안 코스닥을 주도했던 종목들 아직까지도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파트론을 잠깐 한번 또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신다면 52주 신고가 계속적으로 펼쳐지면서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간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의심할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주도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이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무너질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보다는 이런 어떤 그 주도주의 어떤 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움직임부터 봤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파나요? 예, 전체적으로 기관은 오늘 코스피에서 1,400억 정도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또 많이 사고 있죠. 500억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매우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기관은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로 사고 팔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신다면 오늘 기관에서 주로 사고 있는 종목은 거래소 시장에서요. 제일모직, LG이노텍, LG전자 등과 같은 종목들을 주로 사고 있고 팔고 있는 종목은 SS 펜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등과 같은 종목들입니다. 대번에 아시겠죠. 거의 외국인과 거의 흡사한 매매 동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 있는 IT 업종들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경기 민감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조선이나 해운이나 철강 이런 어떤 종목들은 기관도 다시 같이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제철
삼성중업 이미 뭐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차트 LG 이노텍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오늘 9% 급등입니다. 기관이 지금 현재 LG 이노텍을 지금 잠정 직계만 약 한 6만 5천 주가량의 매수 매수가 유비되고 있고 기관도 같이 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7만 주가량. 근데 LG 이노텍이 오늘 9% 급등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급등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바닥권에 있는 IT 종목인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아웃으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 이렇게 급등 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어떤 뭐 실적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하고 찾아보는 게 지금 현재는 맞는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스닥에 있는 기관에서 코스닥에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요. 서울 반도체, 원익 IPS, 오스텐 임플란트 등과 같은 종목도 주로 사고 있고요. 팔고 있는 종목은 MK전자, 휴맥스, 한국과 컴퓨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은 팔고 파는 종목들보다는 사는 종목이 더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에서 500억이 넘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 원익 IPS, 오스텐 임플란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AP 시스템 등과 같은 OLED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단연 코스닥의 대장주로 좀 평가받고 있는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잠깐 한번 또 보시죠. 보신다면 서울 반도체가 지금 잠정 집계만 기간이 10만 주가 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강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금 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가 되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깨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렇듯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코스피 대비해서 좋은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런 서울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것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진정성 있게 좀 그치는 시점이 와야 될 텐데 말이죠.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